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신의 고향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은 훈민정음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총 9건인데요. 앞으로도 우리의 기록유산들이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인정받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또 우리의 소중한 자연 저희의 서신의 고향이 열심히 가꾸고 보존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노유정 씨와 함께하는데요. 무슨 꽃다발을 갖고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쁘지 않나요? 예뻐요. 저요, 이런 꽃다발 받고 살아요. 예, 어떤 근데... 꽃다발이냐면요. 마늘 꽃다발이에요. 실용적이네요. 이쁘죠? 네. 정말 이쁘죠? 아니, 이 마늘이 어떤 마늘이냐. 그래서 꽃다발까지 만들었느냐 했지만 제가 여기에 갔다 와서 받은 꽃다발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마늘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함께 갑니다. 야, 공이 왔더니 그냥 널린 게 마늘이고 깔린 게 마늘이네. 마늘아, 마늘아. 어머니! 어머니! 아니, 이렇게 줄 서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늘 사러 가요, 곡판장에. 빨리 따라오세요. 마늘? 예. 돈 받으러 가요. 아니, 돈 가요. 아, 뭐야, 돈 찾으러 가고 돈 받으러 가고. 아니, 마늘? 아니, 그럼 저도 가봐도 돼요? 이분들이 우르르 가는 이유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전국 방방곡곡 제철 농산물을 찾아 떠나는 노유정의 대동농지도. 자, 오늘은요 전남 고흥으로 갑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햇마늘이 나오는 곳 바로 고흥이지요. 야, 아이고, 이 고흥의 마늘이 여기 다 모였네. 매일 이곳으로 들어오는 마늘 양이 무려 350만여 개.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덩달아 마늘 사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6시 대구야! 아, 6시 대구야 쓰는 거 아니야? 여기 6시 대구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경례 좀 해. 저게 쉽지 않은데요. 6시 대구야! 6시 대구야! 아니, 저기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닐 텐데. 금액을 너무 적게 적으셨네. 네. 많이 써야지요. 고흥 마늘, 이거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니, 네.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인천 들어갑니다. 인천? 네. 이야, 마늘 대단하네. 근데 이 알이 정말 단단하고 굵어요. 아, 정말 좋아요. 이거 햇마늘 아니에요? 올해 햇마늘이요. 올해 햇마늘이죠? 네. 근데 어쩜 이렇게 그냥 알이 좋아요? 이야. 이렇게 인자를 찾은 마늘은요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는데요. 저긴 왜 올라가세요?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마늘 주인 같아요 제가요. 아, 그래요? 네. 와, 아니 고흥 마늘이 뭐가 유명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봐보세요. 이거 알맹이도 탱글탱글하고, 네. 이 쪽이 이렇게 짝짝 갈라져야지, 이거 마늘이 이거 최고 상품입니다요.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고요? 예, 예. 에휴, 내가 보기엔 이렇게 알이 차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갈라지면 이건 빈품 아닌가? 한번, 맛 한번 봐보실라니까. 오. 아, 우선적으로, 네. 통째로 먹기 쉽지 않을 텐데. 어휴, 어휴. 생마늘을요? 향이! 아유, 향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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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매워요. 매운맛이 달아요. 끝맛이 달아요. 아, 그렇네. 고흥산 마늘 최고입니다. 땀나. 유난히 고흥마늘, 고흥마늘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고흥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해풍을 많이 맞고 자라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많은 품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흥마늘 알아줍니다. 이 해풍이 비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면서도 끝맛이 단 거죠. 와, 어머니! 바다가 보이는 마늘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햇마늘 수확이 아주 한창이었어요. 네. 와. 얼마나 좋아. 바다도 보이고.